거래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걸 바탕으로 개방경제에서의 상품시장, 즉 해외와 국내 부분과 해외 부분이 서로 거래를 하게 될 때 상품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책효과 같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품 금융시장과 대외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품시장을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 금융시장을 살펴본 다음에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품시장 먼저 보죠. 네. 일단 대외거래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해요. 엄청 폐쇄적인 국가들,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합니다. 이 거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경상거래, 즉 그 상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상품이죠. 재화 서비스인데 잘못 썼죠? 재화 서비스를 통칭해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경제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 모든 상품이 전부 다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은 교역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역제라고 부르고 교역이 잘 되는 상품들을 교역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교역제입니다. 하지만 비교역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굉장히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미용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깎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거는 아무래도 수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교역제와 비교역제 간의 이 특성이 완전히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교역이 가능하다는 특성은 사실은 또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생산성 추동 압력에도 더 강하게 노출돼 있죠. 왜겠어요? 교역제니까 전 세계의 상품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제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비교역제 같은 경우는 서로 교역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경쟁 압력이 낮기도 하지만 또 서비스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상품 자체 속성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발 서비스를 그 머리 깎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납대 전자제품 조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굉장히 많이 돼서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는데 반해서 지금 뭐 이발 서비스라고 해도 전동기구 좀 도입된 거 말고는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머리를 다듬고 그 하는데 들어가는 그 시간은 아무래도 여전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교역제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상대적으로. 비교역제는 그 상품의 가격이 뭐 이것도 기술 진보는 할 테니까 싸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발전한 국가일수록 비교역제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해외 가서 그 뭐 싼 공산품을 사오는 경우는 있어도 해외 가서 이제 이건 이제 자국보다 물가가 비싼 국가, 물가가 낮은 국가에서 완전 금형에 갈리죠. 서비스 비용은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싼 나라에 가면 세상에 이게 이렇게 싼 거였어? 이러면서 놀라고 호텔 서비스 같은 것들 굉장히 싼 데가 있죠. 이제 그 물가 낮은 나라에 가면 반대로 동일한 서비스가 물가가 높은 나라에 가면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본 가서 이제 머리 깎으려고 하면 큰일 나죠. 거덜납니다, 예산이. 하지만 또 굉장히 예산이 물가가 낮은 나라에 가면 엄청 이렇게 약간 죄책감이 들 정도로 싼 동네도 있어요. 이런 차이를 나중에 이제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건 그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자본거래는 이제 금융거래입니다.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거고 결국은 해외 혹은 해외로부터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거죠.
뭐 산업 부분도 그렇고 금융 부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분업이 고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거래는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들이 이런 것들과 또 굉장히 친화적이죠. 대외 분업이 더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안 되던 분업도 되게 만들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960년부터 2014년까지의 GDP 대비,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Y란 뜻이에요. 분자가 임포트, 그러니까 GDP 대비 수입이죠. 퍼센티지겠죠. 그리고 Y분 X니까 GDP 대비 수출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빨간 게 수입이고 파란 게 수출인 거죠. 보시면 둘 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도. 근데 미국은 사실 대외 의존도가 낮은 편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는 10%대죠. 한국은 둘 다 거의 30%대가 있어요. 베트남처럼 심한 국가는 70%가 넘기도 합니다. 둘이 합치면 100이 넘죠. 이 둘을 합치면 대외 의존도라고 부르거든요. 당연히 둘을 합치면 명백한 증가 경향이 관찰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 경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빨간 라인이 파란 라인보다 대체로 위에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뜻이죠. 대외무역을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뜻입니다. 만성적자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한번 몇 개 뽑아서 봤습니다. 보면 대체로 대외 의존도가 고만고만하다가 요때쯤 특히 한국은 팍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고 약간 이렇게 높아진 수준에서 약간 여기서 계단처럼 올라가 버렸죠.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97년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때입니다. 이때 요전까지는 사실 적자였거든요. 한국이 적자국이었는데 수출을 많이 했지만 워낙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적자를 야기합니다. 경상수지는 적자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부터 흑자로 돌아선 다음에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흑자가 꼭 굿뉴스냐 이건 꼭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또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이게 그 좀 다시 대외존도가 좀 낮아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떨어진 시기를 보시면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죠. 이때 중국 같은 경우에 대외 성장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격이 많이 변한 거예요.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내수 쪽에 더 강화를 한 겁니다. 내수 쪽을. 그래서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난 GDP 성장률 비슷하지만 그 성장의 구성 요소가 꽤 달라졌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베트남은 참으로 인상적인데 대외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그 해외 투자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뭐 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입니다. 50%를 넘었다는 건 이게 수출만 한 거니까 수입도 고만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경제는 아마 대외존도가 100%가 넘을 겁니다. 대외존도는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하는 걸 생각하면 되죠. 홍콩 같은 나라는 홍콩은 아직 통화가 홍콩 달러거든요. 중국의 정치적으로 중국의 한 이제 부분이지만 그 경제가 워낙 그 데미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경제는 독립적인데 홍콩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입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하는 겁니다. 중개무역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저기 유럽의 북유럽의 소국가들도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도 그런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그런 성향이 있죠. 한국은 어떠냐? 수출과 수입을 보시면 대체로 외환위기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때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때 흑자로 돌아서고 대체로 흑자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럼 야 적자였다 흑자였으니까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알고 있죠. 대강 우리가 성장세가 젖대를 기점으로 또 꺾였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상 적자 흑자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 대외 의존도가 국가마다 편차가 꽤 커요. 그래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그 수출과 수입의 합을 총량을 GDP로 나누면 이걸 대외 의존도라고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국가별로 쭉 나열을 해보면 브라질이나 미국, 일본처럼 낮은 편인 국가들부터 한국처럼 꽤 높은 편인 국가, 심하게 베트남처럼 높은 나라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국가들마다 이 개방성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크겠죠. 그리고 낮은 나라는 적을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미국같이 낮은, 여기서는 지금 제일 낮은 편인 나라가 브라질, 미국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조차 대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어느 나라들도 대외무역을 무시할 수준인 국가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방성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되고 되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는 점은 명확하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배웠던 이제 기존 모형에 합쳐야겠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환율이라는 걸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 같은 걸 예로 들어보죠. 카메라가 있는데 국내 카메라를 살 수도 있고 해외에서 만든 카메라를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매할 거라고 일단은 구매할 건지 자체를 결정한 다음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국내 상품을 살까? 그렇게 해서 산다면 우리가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했던 거기서 C가 올라가는 거죠. 소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파급효과는 폐쇄 경제 때와 동일할 겁니다. 메커니즘은. 하지만 해외 상품을 구매한다면 C 더하기 I, C랑 I랑 G에는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국내 상품 안 샀으니까. IM이 증가하겠죠. 임포트, 수입을 한 물건을 샀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IM이 올라가게 되고 GDP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게 그럼 그러고 끝나는 거냐? 해외의 X가 올라갈 테니까 해외 또 Y는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이 꼬이게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외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내가 그 나라의 화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카메라, 뭐 독일 카메라를 산다 쳤을 때, 그럼 독일의 화폐를 바꿔야겠죠. 원화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독일 화폐로 독일 카메라를 삽니다. 이렇게 돈을 그 나라 화폐로, 그 제조국, 해외 상품이 속해 있는 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바꾸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교환하는 비율이란 뜻이에요. 이 환율은 두 종류가 있는데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물 거래에는 실질 환율이 이제 워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실질 환율은 직접 계산이 안 되고 명목 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명목 환율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명목환율형은 매우 간단해서 국내 화폐와 해외 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는 이 교환 비율에다가 각 국가의 그 통화의 가치가 있겠죠. 이 통화의 가치의 변화율, 그게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율이죠.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도출되는 실질 환율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 환율은 결국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의 평균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두 국가가 인플레이션율이 완전히 똑같다면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똑같이 갑니다. 같이 갈 텐데 인플레이션율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통화 정책을 다르게 구사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다르게 미쳐서 그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왜 이쪽에만 가야 넘어가니? 자, 명목환율은 아마 이제 그
경제언론 같은 데서 충분히 배우셨겠지만 다시 복습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명목한 율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자랑 분모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표현법이 있겠죠. 일단 자국 기준으로 자국 화폐량을 분자에다 두고 외국 화폐량을 분모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 외국 통화량을 달러를 주로 씁니다. 문제는 이 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 미국 교과서잖아요. 미국은 달러가 자기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자국 화폐량 여기다 들어가게 되고 여기다 딴 나라 화폐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로 교과서에 보면 영국 화폐를 넣게 되죠. 영국이 실제로 요 표현식을 써요. 자기 화폐량을 분모에다 두고 비교국 외국의 화폐를 분자에다 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게 역사적 맥락에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영국이 전체 세계 무역의 대부분 장악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베이스로 자국 화폐를 놨었고 미국은 반대로 전통적으로 한때 영국보다 훨씬 더 대외무역이 낮은 그냥 자원만 많고 인구 되게 적은 국가였잖아요. 저개발국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통으로 분자에다 두는 전통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그 거래는 달러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 표현을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으로 통일을 할 거고 외국 화폐라고는 부르지만 대부분 달러화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 통화 가치가 증가했겠구나 낮아졌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되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표현 말고 절상되었다, 절하되었다 같은 표현을 씁니다. 올라가면 절상, 가치가 내려가면 절하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요 표현 방식으로 통일을 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다 환율을 다르게 규정하니까 주의하시고 우리는 그 이렇게 쓰게 되면 외국 화폐량이 들어가고 자국 화폐량이 분자에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1달러를 얼마의 원화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느냐라는 게 되죠. 이 표현의 의미를 가지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요즘의 환율 1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 1100원대입니다. 1100 몇십 원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1달러와 1100 몇십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교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완전히 마찰이 없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기준 매매 기준이고 살 때랑 팔 때 약간씩 그 환율이 사고 파는 쪽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딜러 쪽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떼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우대 환율 같은 게 나오죠. 아무튼 그런 뭐 소소한 디테일한 거는 우리는 패스하고 또 얘가 그 가치 기준이니까 이런 요 걸로 그냥 깔끔하게 교환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달러가 1100원에 거래된다면 우리식의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인 거죠. 그 원당 요 아래쪽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1100분의 1인 거예요. 1100분의 1달러 퍼 원인 거죠. 1원에 몇 달러냐? 1100분의 1달러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이 교환 비율이 좀 심한 편입니다. 0이 너무 많이 붙는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로를 줄이는 그런 정책도 실행할 수 있거든요. 화폐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너무 0이 많으니까. 우리보다 아마 환율이 낮아서 0점 얼마 이렇게 되는 국가는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원화가 훨씬 더 그 가치가 짜잘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율을 다른 나라 화폐끼리 환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거의 정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환율 개념에서 이 달러당 원화가 1000이었다 2000이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있으면 큰일 난 거지만 일단 일어났다면 이것이 가진 의미는 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를 자기가 갖고 있는 1달러로 원래 1000원을 살 수 있었는데 2000원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는 1,000원짜리 물건만 한국의 국내 가격에 1,000원짜리 물건만 살 수 있었는데 1달러로 이제는 2,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죠. 즉 값이 싸지게 보입니다. 이건 두 배가 됐으니까 마치 반값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달러화가 두 배 비싸진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전에는 1,000원으로 1달러 샀는데 이제는 1,000원으로 50센트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물건들이 똑같이 뭐 10달러짜리 햄버거가 있었는데 원래는 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만 원에 살 수 있죠. 물건 가치 두 배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사실은 경우 수를 따지면 더 많은데 뭐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미국은 별일이 없는데 한국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별일이 없는데 미국 화폐 가치가 두 배로 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1, 2 경우가 조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따지고 보면 한국 화폐 가치는 상승했는데 미국 화폐가 더 심하게 상승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환 비율은. 그리고 보통 이제 제3국과 예를 들어서 여기선 엔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원화랑 엔화를 바꾼다 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직접 교환을 합니다만은 이제 뭐 잘 교역을 안 하는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 화폐랑 바꿀 때는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 다시 그 나라 화폐로 바꾸는 이런 이중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 화폐와의 환율도 계산할 수 있겠죠. 엔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엔화 같은 경우에 엔화의 환율은 115인 거예요. 그러니까 115엔으로 1달러를 바꾸는 거죠. 근데 한국은 여기서는 이제 992원이라고 치면 992원으로 1달러를 바꿔서 115원을 115엔을 바꾸면 115엔과 992원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엔화로 나눠 주면 값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때는 또 100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교환 비율이 환율은 당연히 변동합니다. 일단은 크게 제도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동환율제가 있고 고정환율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복잡한 많이 발전한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의 화폐들을 취급하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화폐가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그 화폐를 자꾸 팔려고 한다든가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줄어들거나 하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어프리시에이트라고 부르고 이거는 환율로 치면 환율은 아까 숫자가 많아진 게 가치가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상승한 건 환율이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영국식으로 표현하면 가치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또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가치 상승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가치 하락은 환율 상승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환율이 상승 하락만으로 화폐 가치 변화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헷갈림 때문에 보통 많은 이제 경제 기사들은 어프리시에이트, 디프리시에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절상절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헷갈림이 좀 떨어지겠죠. 고정환율제에서는 절상절하의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국가가 그 환율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있긴 하지만 고정환율제로 우리는 뭐 1달러에 1,100원이야 라고 하면 1,200원을 올라가려는 압력이 있으면 환율이 그러면 이제 중앙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고정환율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저환율 교환 비율을. 그런데 이런 우리는 뭐 1,100원이야 하다가 우리 1,200으로 바꿀까?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환율을 올렸죠. 그 다음에 1,100원이었다가 뭐 1,000원으로 바꿀까 해서 1,000원으로 바꾼다라고 하고
그렇게 공시하고 그 환율을 유지하게 되면 그건 평가절상입니다. 원화 가치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파운드화로 나타낸 달러화의 가치인 거죠. 달러 인텐스 오브 파운드. 이것의 이제 70년부터 2015년의 추이를 보면 이게 아마 잘못 나와 있었을 거예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환 비율이, 그러니까 파운드가 2,000원 하죠? 그리고 달러가 한 1,000원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운드와 달러의 교환 비율은 0.5파운드가 1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저기, 제가 다운받기 전에 미리 받으신 분 이게 뒤집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이 비율이, 그러니까 영국의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원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장기 시계열은 약간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되는 경향성이 있다, 혹은 달러가 절상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트렌드도 불구하고 일단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뒤에는 브렉시트가 있었으니 난리가 났겠죠. 아무튼 그런 높은 변동성과 약간의 이제 트렌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국은 어떠냐? 한국 환율도 대체로 올라가는 모양새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변동성이 워낙 높아서 굉장히 이야기하기 힘들죠. 거의 1,5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죠. 이때가 언제겠어요? 외환위기 때. 사실 한국이 디폴트가 거의 난 거예요. 디폴트가 나기 직전에 IMF가 그 디폴트는 자금을 메꿔준 거죠. 몇 가지 이제 경제 구조 조정을, 그러니까 국내 경제 정책에 이제 개입하는 걸 대가로 그 디폴트는 자금을 메꿔준 겁니다. 따라서 디폴트 리스크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원화의 가치가. 그랬다가 이제 몇 년 뒤 쭉 정상화가 되는 것 같다가 다시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때는 언제겠어요? 2008년 금융위기죠. 이때 디레버리징 하느라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디레버리징 하느라고 자금을 회수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높아진 거죠. 빨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용들을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한국 원화의 가치는 절하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고, 이때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환율이 올라간 거지만 아까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어쨌든 변동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외환을 거친다는 거는 사실은 꽤나 리스크가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해외 채권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 환율 효과를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명목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실질 환율일 거잖아요. 실질적인 교환 비율이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가 실질 뭐뭐를 계산할 때 했던 방식을 여기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어떻게 썼나요? 우리가 뭐 실질 이자율이라면 물가 상승률을 분모에다 넣어버렸죠. 프라이스 인덱스를 분모로 박았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X 달러가 Y 원이면 Y를 X로 나눴죠. 여기 Y에다가 Y는 한국이니까 한국의 프라이스 레벨을 나눠주고, X에다가는 괄호 열고 미국의 프라이스 레벨을 나눠주면 돼요. 그게 여기 있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분자분모 잘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결국은 익스체인지 레이트에다가 프라이스 레벨을 뒤집어서 곱한 겁니다.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원화가 분자 있었죠. 여기서는 프라이스 레벨이, 미국 프라이스 레벨이 분자 있는 거예요. 분모에 한국 원화가 있고. 그 이유는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럼 프라이스 레벨은 뭘 쓰느냐?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해요. 프라이스 레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뭐 소비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뭐 다양한 물가지수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요. 주로
그리고 언제나 프라이스 인덱스는 숫자 레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 니네 프라이스 인덱스가 얼마니? 115.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어요. 115는 115구나. 중요한 거는 그 115가 116이 되었느냐, 뭐 113이 되었느냐, 이런 거지. 변화율이 중요한 거지. 레벨이 얼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모든 지수가 그렇습니다. 인덱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 뭐 코스피가 2000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15000인데 뭐 별로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이 2000이 몇 퍼센트 올라가고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실질 환율을 이야기하게 되면 실질 환율의 레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연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가 100이야 혹은 언제가 1이야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어디에 구석탱이 꼭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프라이스 인덱스가 그 절대값에서 의미가 없고 변화율만 의미 있다는 건데, 그럼 프라이스 인덱스의 변화율이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율이죠. 그러니까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지만, 이 프라이스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국내 그 해당 국가들의 프라이스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게, 한국은 프라이스 인덱스에 뭐 짜장면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짜장면 많이 먹으니까. 미국에서는 짜장면을 상대적으로 덜 소비할 테니까 아예 프라이스 인덱스에 빠져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쵸? 반대로 미국엔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뭐 총 같은 거 여긴 들어가겠죠, 물가. 근데 여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라이스 인덱스의 변화가 구성요소가 달라요.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PPP였죠. 그 PPP에 대해서는 배웠죠. 공통 바스킷을 두고 그것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원화와 달러를 갖고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런 건 물가 수준의 진정한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그 교육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PPP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 환율은 결국은 이 실질적 교육 조건이라는 거죠. 실질 환율이 높다? 교역이 수출하긴 좋고 수입하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목 환율이 높을 때 낮을 때랑 방향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 지인이 이디오피아에 다녀왔는데 거기 최고급 호텔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그게 400원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한 5, 6년 전 일인데 물가 많이 오르진 않았겠죠. 우리나라는 400원을 할 수 있는 게 막대사탕 하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디오피아의 커피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교역하기가 이디오피아 커피는 들여오고 싶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품질이 좋은 것들을 저렴하게 보이니까, 우리 땅의 입장에서는. 이디오피아에서는 반대로 우리나라 막대사탕을 수입하기가 되게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디오피아의 수출이 훨씬 더 유리하고, 지금 실질환율, 이디오피아 대한민국의 실질환율은 아마도 제가 뭐 정확하게 실질환율을 계산한 건 아니지만 이 나라 경상수지는 높아지는 쪽으로 그 높아진 압력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쪽은 낮아진 압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6판과 7판 실질환율이 반대로 정의돼 있어서, 7판은 제가 입실론이라고 쓰는 실질환율 입실론이라고 쓸 건데 입실론이 다 입실론분의 1이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입실론이라고 들어간 부분이 죄다 역수로 나갈 겁니다. 그거를 7판을 지금 주로 보시는 학생들이 계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판도 제가 6판의 원문을 보진 않고 6판은 번역본을 봤는데, 6판의 번역본은 최소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6판의 미국판도 그렇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데, 또 결국 확실한 거는 6판의 국내 번역본과는 같은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실제 환율을 계산해보자. 뭐 2010년에서 2015년 물가가 20% 올랐고 한국이, 미국은 10% 올랐다면 한국 화폐가 더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 근데 명목 환율이 그대로예요. 교환 비율이 그대로다 라고 하면 이때 실질 환율은 1000보다는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더 가팔랐고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그보다 낮았다면, 그리고 그런데도 명목 환율이 그대로라면 그때는 실질 환율이
천보다 위로 가게 돼. 이거는 그냥 공식에 넣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다소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서 아마 잘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명목환율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는데도 완전히 고정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명목환율도 같이 변하거든요. 오히려 실질환율이 잘 안 변하고 명목환율이 반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명목 실질환율 계산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좀 현실과 다른 게 나와서 아마 사고 실험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 변화율과 명목환율 변화율의 괴리가 실질환율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 변화율과 명목환율 변화를 같이 완전히 같이 가면 실질환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요게 좋은 예가 미국과 멕시코 간의 환율 명목과 실질환율을 보는 겁니다. 자, 명목환율은 꾸준히 페소화가 가치가 절하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플레이션, 멕시코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리어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구했더니 이게 지금 원래 3이었는데 계속 수평이 된 게 아니라 얘는 기준연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시초점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냥. 리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절대 그 수준이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 정해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평탄하죠. 그러니까 페소와 미국의 실질적인 그 교역 조건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명목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컸고 그게 대부분 명목환율 변화 조정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멕시코가 계속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미국처럼 올라가고 있었다면 이 실질환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실질환율도 절상과 절하가 있습니다. 일단 절상은 국내제 표시로 한 외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자, 아까 이디오피아 사탕을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탕 한 개랑 이디오피아 커피 한 잔이 같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디오피아가의 그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절상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대 사탕 이제 두 개 줘야 돼. 커피 한 잔에. 그러면 외국제인 커피 한 잔에 국내제 표시된 사탕이 한 개였다가 두 개가 된 거죠? 아, 아닌데. 뭐지? 아, 이거 진짜 헷갈리네. 잠깐만. 외국제 표시 국내 가격. 국내제 표시 외국제 가격. 국내제 표시 외국제 가격. 한국을 국내로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으로 두고 외국을 해외로 두고 해외를 이디오피아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절상이 되려면 우리가 사탕 하나로 커피 한 잔을 사다가 사탕이 사탕 두 개로 사게 되면 그 실질환율 증가죠. 실질 절합니다. 그쵸? 이게 틀렸네. 상승하락이 거꾸로 돼야 되겠네. 그쵸? 그치 맞죠? 자, 해외제를 일단 고정을 해요. 커피 한 잔, 이디오피아 커피 한 잔, 사탕 한 개였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질 통화치가 절상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개로 사던 걸 반 개로 살 수 있어야 되죠. 아니면 사탕 한 개로 원래 커피 한 잔 살고 있던 걸 사탕 한 개로 커피 두 잔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실질 절하가 되면 즉 우리나라 그 사탕으로 표시한 그 국내 사탕으로 표시한 커피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사는 거죠. 그러면 국내제 표시 외국제 가격 즉
커피 한 잔에 국내제 표시, 사탕 개수를 표시했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둘을 바꿔 써야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노트 준비할 때 굉장히 헷갈렸는데, 일단은 미국과 영국의 환율을 봅시다. 이거는 역시나 in terms of UK니까 영국 기준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미국이 부모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데 명목이자 이 파랑이가 퍼랭이가 리얼이고 뻘갱이가 명목이죠. 명목 환율은 아까 한번 봤던 그래프예요. 그렇죠? 거기에 실질을 더 입힌 겁니다. 실질은 더 높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대강 90년대부터는 거의 똑같이 가죠. 이것도 숫자를 완전히 일치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준을 일치시켜서 갖다 댄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는 거의 같이 가고 있죠. 이게 합리화하는 바는 뭐겠어요? 요 이후로 영국과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동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거의 똑같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뭐가 달랐죠. 이 시기는 무엇이냐? 이쪽은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았던 시기인 거죠. 아까 멕시코랑 같은 거죠. 응? 멕시코랑 반대인데? 그러니까 멕시코가 명목이 더 위에 있었죠. 퍼랭이가 실질이죠. 명목이 더 아래 있었으니까 영국 인플레가 더 낮았던 시기네요. 더 낮았던 시기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율과 환율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서 균형 조건이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방향이 맞을 겁니다. 이거 요게 틀린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맞았다니까 헷갈리죠. 낮았던 시기를 때 고쳐놓고 혹시 틀리면 제가 다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아이고. 어머. 시험 들어가네. 자, 지금까지는 환율을 이야기할 때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 사이의 교환 비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도 가능합니다. 즉, 자국과 교역하는 혹은 직간접적으로 교역하는 국가들의 이제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 가중치를 다 통틀어서 마치 자국이 아닌 국가들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국이 아닌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 같은 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좀 더 일반적인 환율이 나오겠죠. 그 일반적인 실질 환율을 다국간 실질 환율이라고도 하고 무역 가중 실질 환율이라고도 하고 유효 실질 환율이라고도 합니다. 이 뭐 테크니컬한 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한 국가의 일반적인 교역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다국간 실질 환율을 보면 지금 그래프가 뭔가 뒤집혀 있죠? 일부러 뒤집었습니다. 위아래가 그 뭐지? 입실론문에 1 기준으로 그려져 있어서 입실론 기준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입실론분의 1인 거죠. 뒤집어서 그린 건데 결국 미국의 다국간 환율이거든요. 보시면 크게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어요. 80년대 한 번, 그 다음에 2000년대 한 번. 달러 댄스라고 부른다는데 강한 실질 절상과 실질 절하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렇게 실질 환율이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한국,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를 몇 개 실질 환율을 다국간 실질 환율을 구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뭐 변동성이 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도 실질환율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10년에 100이라는 같은 숫자를 가지도록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그린 거예요. 상대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얘가 뭐 높네 낮네 따질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변화만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환율들의 변화와 이제 그로 인한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국제적인 거래의 액수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액수는 금융이에요. 실물은 거래하려고 하면 실제로 뭔가 이동을 해야 되고 마찰들이 심하지만 국제적인 자본 거래는 화폐들이 오가는 건 정말 그냥 계정 추가하고 낮추는 그것뿐이거든요. 정말 인터넷 비용처럼 아주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 돈이 슉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거래는 거의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금융 거래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보고 좀 놀래긴 했는데 국제적인 외환거래 수요의 대부분이 99.7% 정도가 금융거래다 라고 나오는데 저도 믿기지가 않는 수치입니다. 95%까지는 저도 본 것 같은데 지금 99.7%라니까 그럼 나머지 0.3% 정도가 외환거래 0.3% 정도가 이제 그 저건 거죠. 그 뭐야 실물거래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금융거래라는 것도 금융상품을 서로 사고 파는 거고 그걸 좀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해외에 돈을 빌려주거나 해외로부터 차입을 하는 겁니다. 차입받는 자는 빌려준 자에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환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바꿔서 줘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 금융의 비중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실물거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저희 경제언론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국제수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일종의 그 국가 간 거래에 대한 뭐 장부인 거죠. 유입과 유출에 대한 장부인 거죠. 경상계정을 커런트 어카운트라고 CA라고 약자를 표현하는데 자국과 해외 사이에서 거래가 있었을 때의 계정인데 커런트라는 건 뭐냐면 이게 커런트가 왜 커런트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경상거래가 왜 커런트냐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급해야 될 이벤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텀에다가 넣고요 내가 수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쪽에다 넣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외에다가 물건을 팔았다 라고 하면 사실은 등가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건은 가고 그거에 상응하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돈 기준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텀에 넣는 거예요. 수출은. 수입은 반대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에 상응한 돈이 나가니까 유출로 보고 마이너스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어카운트라고 해서 FA라고 부르는데 자본금융계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과 해외 사이에서 금융자산 거래를 계정한 거고 이때는 내가 돈을 빌리면 포지티브 텀에 넣습니다. 즉 부채 쪽이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 플러스 텀에 넣는 거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 나가 돈이 나가 당장 나가 나중에는 이자로 돌아오겠죠.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 텀에 둡니다. 자산을 취득하면 마이너스 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을 이걸 다 이제 통틀어서 국제수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경상수지는 하나씩 살펴보면 경상수지는 재화와 서비스 즉 상품수지죠. 임포트를 빼고 익스포트를 더한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넷트랜스퍼는 순국제이전지출은
해외로부터 들어온 돈이 있을 거고 해외로 나가는 돈이 있겠죠. 그것의 합입니다. 들어온 쪽이 플러스고 나간 쪽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넷 인컴, 순국제 요소 소득은 넷 팩터 인컴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뭐 해외 가서 일을 했어. 그러면 근데 대한민국 국적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런 것을 소득 수치항을 플러스로 두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나라 국적이야. 그 국적의 인컴이 증가한 거죠. 그런 것들을 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지값이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커런트 어카운트고 이 수지를 계산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플러스면 흑자라고 부르고 경상흑자라고 부르고 네가티브 값이면 경상수지 적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경상수지 적자인데 그 적자를 대부분 상품시장 거래, 즉 경상거래에서 그 적자가 나타나는 걸로 합니다. 나머지 NT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죠. 대부분 NX 쪽, 즉 그 요 뭐였지? 아이고 재화 서비스 수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본 수지 혹은 금융 수지라 부르는 이것은 무엇이냐? 자본이 들어오는 거래, 즉 내가 돈 그럼 자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플러스 텀에 두고 나간다, 내가 다 해외 빌려준다는 걸 네거티브 텀에 놓고 계산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자본 수지는 흑자예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중국 같이 이제 대미 흑자를 계속 보고 있는 국가들이 달러화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달러를 국내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겠죠. 달러화를 투자받는데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산다든지 미국의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유입되는 거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적자를 본 만큼이 들어와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FA와 CA를 더하면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계산해보면 아까 표도 두 개 CAFA 다 보여드렸죠? 두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차 때문이에요. 오차.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커런트 어카운트냐는 얘기를 해야겠는데 경상거래는 현재 거래죠. 그냥 내가 카메라를 사려고 돈 줬으면 끝이잖아요. 그쵸? 나는 카메라를 샀고 상대방은 돈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쵸? 물론 뭐 AS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건 빼고 근데 파이낸셜은 달라요. 금융거래는 당장 화폐가 들어오면 미래에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거래입니다. 사실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런트 어카운트는 채무가 없어요. 채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파이낸셜 어카운트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어딘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면서 그 무역 적자분에 필요한 그 금액을 조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 일어난 상황은 그래요. 이 상황을 뭐 영원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당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흑자국이나 미국 양국 다 최소한 지금 현재는 그 상태를 이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CA랑 FA가 더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마이너스 668 나왔고 CA가 668 나왔고 FA가 584가 나왔어요. 그렇죠? 둘이 더하면 0이 안 나옵니다. 이 차이 부분은 통계 오차입니다. 원래는 같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도 같아야 되지만 장부상으로도 같아야 되는데 안 같게 나오는 건 통계 오차입니다. 이게 금융계정과 이제 경상계정을 집계할 때 소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건데
거의 게다가 시점들 있으니까 이게 뭐 기준연도라면 12월 31일이 넘어왔니 그 다음에 넘어왔니 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통계 자체에 측정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파이낸셜 데이터보다는 CA 데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오차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금융계정 자료의 측정 오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실증적으로 경험상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2004년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2014년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CA는 마이너스 389가 나왔고 FA가 캐피터 어카운트라고 했는데 파이낸셜 어카운트이기도 합니다. 쭉 계산을 하면 150 정도 나와서 적자 흑자죠. 둘이 합치면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나왔어요. 그쵸? 아 아니지 239가 나왔지. 그래서 둘을 타면 이거 오차입니다. 150 정도 오차가 나온 거예요. 이 오차율은 또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작은 편입니다. 다음에 GNP, GDP에서 우리는 GDP를 주로 쓰잖아요. GDP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국내에 외국인이 있을 때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그것은 그 나라의 GNP에는 잡히지만 그 나라의 GDP는 또 안 잡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뭐 노동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소득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 GDP는 안 잡힙니다. 근데 GNP에는 잡혀요. 그러니까 결국 내셔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GN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선 일어난 일이냐라는 걸 생각하면 GDP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엔 GNP를 많이 썼었어요. 거시경제에서도. 근데 지금은 거의 GDP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해외에서 직접 투자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됐거든요. 이건 사고실험을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1인 국가가 있어요. 땅은 되게 넓은데 한 명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에서 그냥 복작복작 기업 수십 개를 유치해가지고 외국인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생산활동을 해요. 그랬더니 막 뭔가 그 땅 안에서 뭔가가 밸류업이라는 게 많이 생산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전부 다 와서 지네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간 거니까 GNP는 거의 없는 거죠. 그쵸?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 치고 그 한 사람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은 하지만 그 땅 안에서 뭔가가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경기 변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폐도 막 순환할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경기를 생각하면 국적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걔네가 어느 나라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 이제 또 반대로 극단으로 해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딴 나라 가서 일을 하고 있어. 복잡복잡.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한 사람도 안 남아있어. 그럼 이 땅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 땅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경기순환이고 뭐고 없겠죠. 실업률도 다 없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이 나라 GDP는 제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경기순환 없을 테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 그래서 거시경제가 경기순환이나 뭐 그 경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기순환, 뭐 실업률의 변화, 뭐 총산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GNP보단 GDP를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지금처럼 국제분업이 활성화돼 있고 해외 부분이 와서 국내 공장 짓고 운영하는 것도 많아지는 일이 반대로 국내가 해외로 가서 공장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GDP가 더 국내 경기를 포착하는데 중요한 변수, 더 잘 맞는 변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GDP를 이제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계속 GDP를 거시경제에서는 그 중요한 변수로 봐요. 그런데 간혹 이 GDP랑 GNP에서 GNP가 중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GNP는 GDP 더하기 net income, 즉 해외에서 얻는 사람들이 얻는 금액을 더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한테 지급한 금액을 뺀 거죠. 그렇게 되면 GNP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NI라는 부분이 중요한 국가들이 몇 나라 있어요. 보통은 NI는 GDP에 비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GNP를 쓰든 GDP를 쓰든 큰 차이가 없는데 엔간한 국가들은 쿠웨이트 같이 이제 자원이 고갈될 게 확실한 것을 주력 수출품으로 삼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많이 벌었을 때
저축을 해두는 거죠. 그 저축을 국내에다 해두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 해두는 거예요. 해외 채권을 열심히 사두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빌려준 다음에 마치 임대소득자로 나중에 살려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돈을 젊었을 때 엄청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빌딩을 사서 임대소득으로 평생 살아야겠다 랑 비슷한 거를 국가 단위로 한 거예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유를 번 돈을 해외 자산을 사서 뭐 해외 건물을 사든지 해서 그거 임대주택으로 벌어먹자. 실제로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GDP에서 NI가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30%를 상회한 적도 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전쟁 한번 나서 그 비율이 확 줄죠. 그 자산 청산해서 전쟁 비용을 댔기 때문에 그 뒤에 회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걸 고려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자국 채권과 해외 채권, 여기서 미국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내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채권을 사려고 한다. 1년짜리 채권이라고 치고 어떤 거 살 것인가? 궁극적인 답은 더 높은 실질 수익을 얻게 될 놈인 거죠. 그럼 결국은 같은 통화로 환산해서 두 채권을 얻게 될 이자를 계산해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A1을 내가 있는 국가에 1년 채권에 투자한다면 그 나라의 이자율이 IT라고 한다면 그냥 1 플러스 IT만큼이 되겠죠, A1이. 그리고 ET를 이제 그 나라의 T기의 환율이라고 보고 I스타, 여기서 에스트릭을 계속 이제 해외 부분을 의미하는 그 심볼로 쓸 거예요. I스타는 해외 이자율입니다. 그렇게 보면 해외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계산해 볼 수 있죠. 먼저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A1으로 당장 미국 통화를 구매해야겠죠. 그때 들어 환율은 1분의 ET를 곱한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A1을 달러로 바꾸려면 ET로 나눠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100원이 있어. 근데 1,100원을 미국 채권 사야지 라고 하면 환율이 1,100이니까 1,100으로 나눠주면 1달러가 나오죠. 1달러를 이제 미국 채권을 사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액수로, 즉 2를 분모라고 A를 분자로 하는 그 액수로 미국 채권을 구매하겠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나서 1 플러스 I스타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어. 달러 단위로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ET가 그냥 곱해지겠죠. 근데 이때는 미래의 환율이니까 ET 플러스 1로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 아랫줄에 있는 이 식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IT. 이거는 이제 그 나라의 이자율이고 이제 여기는 그 해외 이자율인 거고 앞 뒤로 환율이 붙는데 분자에 금기의 환율이 붙고 분모에 금기 환율이 붙고 분자에 미래 환율이 붙어요. 왜냐면 미래에 교환을 해야 되니까. 요것을 Uncovered Interest Parity Relation이라고 해서 UIP라고 부르는데 Uncovered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 환율 변동이 여기서 나타나면 이게 사실 교역 조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환율 변동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거를 여기는 지금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커버드라고 한 거예요. 커버드가 되면 그 리스크를 고려해서 리스크 효과를 상쇄시키는 그런 이자율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화폐금융론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죠. 우리는 이 부분은 무시할 겁니다. 자, LHS는 left hand side, 그러니까 좌항을 의미하고요. RHS는 우항을 의미합니다. 왼쪽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parity condition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더 높으면 당연히 국내 채권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뜻이죠. 국내 채권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더 들어오겠죠. 어떤 쪽이든 국내 채권이 가격이 상승하죠. 국내 채권을 더 사고 싶어 할 테니까. 근데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채권은. 그러니까 IT가 감소합니다. 얘가 얘보다 더 높으면 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이쪽이 더 매력적이면 이쪽 시장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또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양쪽 시장이.
그래서 평형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은 같아지려고 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 식을 잘 조정해 보면 근사식을 하나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게 요겁니다. 자, 일단은 요 2t분의 2t 플러스 1을 분자에다가 2t를 뺐다가 더했다 하면 2t분의 2t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빼고 1 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델타 2t죠. 2t분의 델타 2t가 뭐예요? 2t의 변화율이죠. 즉 환율 상승률인 겁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절하니까 환율 절하율이죠. 그래서 1 플러스 IT는 1 플러스 IT 스타 곱하기 1 플러스 환율 상승률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식이죠. PCI 퀴션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다 0에 가깝죠. 환율 상승률도 크게 안 변하니까 연간에는 다 0에 가까운 값이니까 1 플러스를 다 떼고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PCI 퀴션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 더하기 환율 절하율이다. 혹은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국내 이자율 더하기 환율 절상률은 해외 이자율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해외 이자율과 국내 이자율 환율 증가율을 매개로 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같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마치 인플레이션율이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과 미친 영향과 비슷하죠. 구조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미국, 영국과 미국 사이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미국 이자율과 미국 국채 이자율과 영국 국채 이자율이에요. 둘 다 3개월짜리 채권의 이자율을 보는데 대체로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러다 격차가 심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영국 이자율이 훨씬 높은 거죠. 국채 이자율이. 이게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당연히 환율 상승률 차이일 텐데 실제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보통은 환율 차이는 아닙니다. 보통은 뭔가 이 나라에 뭔가 리스크가 높아진 거에 기인한 경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임박한 국가들은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안정적인 나라보다 국채는 국채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국채 엄청 싸진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국채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좋은 점이 뭐냐면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 것에서 그 이자율 수익률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권리에 대한 가치?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돼서 상품시장처럼 다룰 수 있게 돼요. 채권이 헐값이 된다는 건 사실은 그 리스크가 되게 높다는 거죠. 반대로 만기일 때 같은 금액을 주는 거니까 이자율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만약에 앞에서의 결과 이 영국과 미국이 다 대단히 안정적이다. 디폴트 확률도 똑같고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면 만약에 이런 차이가 났을 경우라면 이거는 그냥 환율 상승률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은 리스크가 이쪽에 영국에 뭔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 비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5분간 쉬고 다음 이슈인 상품시장을 IS 릴레이션을 개방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분간 쉬고 15시 3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핵심 모델의 개방 경제를 추가를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 릴레이션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극초반에 했던 거를 개방 경제 버전으로 다시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방 경제를 감안했을 때 IS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고찰을 해보고 그 다음 균형 산출과 무역 수지의 관계가 되게 밀접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국내나 해외 수요가 변화했을 때 즉 Y랑 Y스타가 변화했을 때 무역 수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국내 경기에 미친 영향을 보겠죠. 그리고
환율 변화가 있었을 때 무역 수지와 총산출에 미친 영향도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동학적으로 그 비대칭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축 투자 무역 수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사적 저축과 공적 저축의 합의 뭐 그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여기에 이 무역 수지를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S 릴레이션을 오픈리스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그 뭐 단순화를 위해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라는 그 가정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빼고 엑스포트를 추가하는데 임포트에 실질환율이 곱해져 있죠. 이거 왜냐면 해외 상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해외 상품은 현재 우리 내국 가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실질환율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실론을 쓰고 있으면 이건 실질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2를 쓰면 명목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 실물경제는 실질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입실론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개방경제를 감안하더라도 C랑 I랑 G 우리가 배웠던 그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원래는 요 I 부분에 저기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졌죠. R 플러스 X로 봤었는데 그 부분은 단순화를 위해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소비는 국내 총소득에서 택스를 뺀 총 가처분 소득의 함수가 되고 투자지출은 국내 경기의 국내 이자율이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크게 변하지 않고 G는 뭐 G는 자기 마음대로니까 G는 G 틸드로 그대로 두어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점이 이제 임포트와 엑스포트가 나오니까 임포트와 엑스포트가 무엇의 함수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임포트는 국내 경기와는 플러스의 관계가 있을 거고 수입량이니까 실질환율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가질 겁니다. 엑스포트는 해외 경기인 Y스타에 대해서는 포지티브한 관계를 가질 것이고 국내 경기랑 무관하겠죠. 수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데 Y가 되게 낮아졌는데 해외가 되게 잘 된다면 엑스포트 잘 될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Y스타의 변수라는 거고 입실론에는 포지티브한 영향을 가질 겁니다. 즉 우리나라 실질환율이 높아지면 리얼 디프레시에이션 되는 거니까 수출하기는 좋은 거죠. 반대로 수입하기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게 네가티브 텀인데 입실론이 붙으니까 입실론이 그냥 붙죠. 그러니까 이쪽도 포지티브하게 영향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와 네가티브가 같이 있어서 어느 게 더 세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의 영향은 환율이 엑스포트에 미친 영향은 명백한데 임포트에 미친 영향은 불분명해요. 수입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수입량은 국내의 산출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라는 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환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임포트 자체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역 조건이 안 좋아질수록 수입을 덜 할 것이고 반대면 수입을 더 많이 할 텐데 문제는 이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임포트에다 다시 입실론이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 곱해지는 거는 입실론이 다시 올라갈 경우에 입실론 곱해 임포트가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또 임포트 자체는 또 낮아져요. 그래서 어느 쪽 영향이 더 큰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지는데도 그 넷 익스포트인 NX 즉 X 빼기 입실론 IM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원래 환율이 올라가면 그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게 통상적인 상태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오히려 그 넷 익스포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즉 환율이 올라가면 그 넷 익스포트가 증가하는 그 조건을 마살 러너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체로 마살려는 컨디션은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지 않고 환율이 증가하면, 즉 환율이 절하되면, 실질 환율이 절하되면 무역 수지가 플러스 방향 올라간 쪽으로 발생한다. 즉 흑자 쪽으로 간다. 흑자면 더 큰 흑자가 되고 적자면 적자가 줄어들거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볼 겁니다. 그럼 수출은 어떠느냐? 수출은 좀 더 간단해요. 해외 경기 사정에 의존할 것이고, 그래서 해외 경기가 좋으면 수출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환율이 높으면 국내 상품이 싸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Y스타가 국내가 아닌 해외 총산 출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랑은 다른 변수예요. 완전히 다른 변수예요. 따라서 나중에 그래프 분석할 때 Y스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Y랑 뭐 다른 거의 그래프라고 할지라도 그래프 자체가 이동할 겁니다.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왜냐하면 Y스타는 Y가 아니니까. 그걸 이제 곧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한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IS 릴레이션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맨 처음 살펴볼 것은 요 DD라고 불리지는 저 파트입니다. DD는 국내 수요예요. Domestic Demand. C 더하기 I 더하기 G. 우리가 배웠던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를 빼야 되고 얘를 더해야 되죠. 얘를 뺍니다. 먼저 입실론 IM을 빼요. 입실론 IM을 빼면, 입실론 IM은 Y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빼야 되는 값이 뒤로 Y가 커질수록 더 많이 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A라는 커브가 나오는 겁니다. DD에서 입실론 IM을 뺀 거예요. 이거 요 파트를 뺀 거예요. 아직 X는 안 더했어요. 자, Y가 커지면 커질수록 빼야 될 값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대체로 더 평평한 방향을 띄게 될 겁니다. DD보다는.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X를 더해야겠죠. 근데 X는 보시다시피 X는 Y스타랑 입실론 함수니까 Y랑 무관하죠. 그러니까 더해지는 값은 똑같겠죠. 평행하게 더해질 겁니다.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단순화를 위해서 직선을 쓰고 있는데, 뭐 별로 여기 핵심을 포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쓰고 있어요. 이때 그러면 이게 DD고 요 부분이, 요거 합치면 NX잖아요. 그쵸? Net Export니까. 이게 포지티브면 흑자고 네가티브면 적자죠. 그런데 DD는 C 더하기 I 더하기 G고 GG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죠. NX가 X 빼기 IM이니까, 입실로 IM이니까.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면 뭐예요? 적자죠, 적자. NX가 네가티브 밸류라는 거고. 반대로 이 GG 커브가 DD 커브보다 위에 있으면 NX가 플러스란 뜻이죠. 흑자란 겁니다. 그리고 둘이 일치하면 트레이드 밸런스가 맞는 거죠. 무역 수지가 균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GG에서 DD를 뺀 게 GG 빼기 DD예요. GG 빼기 DD가 NX, Net Export고, 그것만 가지고 다시 그리면 여기가 제로일 테니까 제로 가로절편이 될 것이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YTB라고 부르는 겁니다. 트레이드 밸런스인 부분들은 무역 수지가 균형인 산출 수준입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경향성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는 그냥 예를 들어서 Y스타라고 부르는 잠재 생산량은 이 자리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연히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균형 조건은 소득과 지출이 같은 거니까, 우리 원래 아까 했던 거 이 G거든요. G는 C 더하기 더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입실론 IM이었는데, 균형은 이거 자체가 산출이 되는 그 소득 지출 균형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Y는 Z고 이렇게 되고, 즉 Y가 이쪽에도 있으니까 막 계산하면 Y에 대한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는
G랑 Y를, G를 세로축에 두고 Y를 가로축에 둬서 그래프를 그렸죠. 그 다음에 균형 조건에 맞는 거는 45도 라인에서 만나는 점이다. 이 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는 봤었습니다. 그쵸? 어떤 걸로 됐었어요? 그 unexpected 재고 인벤토리로 봤었죠? 내가 요망하는 재고보다 더 많으면 산출수는 줄일 거고, 요만한 재고가 너무 갑자기 줄고 있으면 그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을 늘릴 거니까, 아무튼 그 재고 조정을 통해서 소득 지출 균형을 맞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감안하게 되면, 요 대외무역부를 감안하게 되면 이 G가 나타나는 기울기가 1보다는 작아져요. 1보다 작은 뿐만 아니라 승수효과 기울기도 더 낮아집니다. 아까 낮아지는 거 봤죠? C 더하기 I 더하기 G가 우리가 원래 배웠던 요 놈이 우리가 원래 배웠던 놈이에요. 여기다 45도 라인 거여서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얘를 감안하니까 지지 커브가 더 평평한 쪽으로 갔죠? 왜 그래요? IM 때문이죠. 임폴트 때문이죠. 그걸 감안하면, 그래, 기울기가 좀 낮아졌구나. 이 지지를 가지고 45도 라인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승수효과가 작아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승수효과를 한번 보죠. 일단 무역수지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제 얘 지지도 올라가겠죠. 똑같이 G만큼 올라갈 텐데 그것이 NX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넷 익스포트 쪽에 영향을 미쳐요. 일단은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승수가 진짜로 감소하는지 봅시다. 지지 커브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포지티브 이펙트, 뭐 정부 지출이 이만큼 늘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만큼 정확히 위로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균형은 여기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냈지만 승수효과는 더 커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대외외경제를 감안해 더 완만한 지지 커브가 나왔다 치면, 똑같이 이동을 시켜봐요. 똑같이 이동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는 소득지수 균형이 좀 더 작아졌죠? 덜 이동했죠? 덜 이동했다는 게 뭐예요?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작다는 걸 의미하죠? 여전히 멀티플라이 이펙트는 있지만 기존보단 작아집니다. 즉, 대외무역을 감안하면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작아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지출 균형이라고 부르는 이 균형과 YTB, 아까 그 무역 밸런스가 제로인 이 수준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으로 관련 힘 같은 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내고 있거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내고 있지, 그 왔다 갔다 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자가 굿뉴스냐? 흑자의 구성요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유럽연합에서 좀 문제가 경제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걸로 손꼽히는 국가들의 경상수지입니다. 커렌트 어카운트예요. 계속해서 적자를 하고 있다가 심해지다가 2012년, 13년 들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굿뉴스냐? 굿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상수지는 X 빼기 Y IM이잖아요. X가 올라서 경상수지 흑자가 돼, 임폴트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러면 괜찮은데, 사실은 해외 경기는 그대로 별로 큰 변화가 없는데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도 임폴트가 줄어들죠. 그럼 경상수지는 좋아지거든요. 즉 그걸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보면 산출수준이 낮아지면 넷 익스포트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넷 익스포트가 감소함수잖아요. Y의 감소함수. 그런데 지금 얘 흑자는 이게 올라가서 된 게 아니라 얘 산출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 흑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디폴트가 나네 막 난리가 났었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총생산 감소로 인한 임포트 감소가
NX의 포지티브로의 움직임, 위로 가는 움직임을 추동한 거죠. 즉 그리스는 이렇게 된 겁니다. 경제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NX가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거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한 경제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은 아무튼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 뉴스에서 안 나와가지고 궁금하긴 하네요. 좀 이따 과제를 말씀드릴 텐데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수요의 파급 효과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재정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책들은 재정 정책을 해서 G가 원래 있던 G보다 이만큼을 더 쓰게 됐다라고 하면 이만큼 더 이동하겠죠. G는 1대1로 반응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득 산출 균형은 결국은 45도 라인과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바뀔 테죠. 이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만약에 시초점이 트레이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면 산출이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무역 수지를, 경상 수지를 적자 쪽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물론 시작점이 꼭 여기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넷 익스포트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것이 이동한 정도를, 이것이 미치는 영향,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거시경제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G는 축 외 변수잖아요. 그래서 여긴 분명히 지지 커브를 이동시켰죠. 근데 NX도 구성 요소에 보면 G가 없잖아요. 축 외 변수란 말이에요. 즉 가로축은 가로축 Y고 세로축은 NX니까 G는 축의 변수니까 NX 커브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NX가 G가 축 외 변수긴 하지만 NX를 구성하는데 G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관계에 영향 없는 놈이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한 거니까 얘는 변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Y가 증가했으니까 NX는 Y는 또 축 내변수죠. 상태만 이동한 겁니다. 그래프 이동 없이. 그렇게 되면서 NX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흑자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적자가 있었다면 적자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국내 수요 변화의 파급 효과인 거죠. 그래서 개방 경제를 고려했을 때 국내 수요 증가의 효과는 폐쇄 경제일 때보다 낮다. 똑같이 이만큼 돼도 뭐 오토노머스 스펜딩의 뭐 C나 I나 G 같은 거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계속 시간을 지나면서 파급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Y를 실제 플러스된 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동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에 뭐 1조가 투입되면 사실 경제 전체가 증가하는 거 1조 이상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뻥튀기 되는 그 정도 승수가 개방을 하게 될 경우에 더 낮아진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더 나빠진 상태가 됩니다. 네거티브한 쪽으로 갑니다. 당연히 이 효과는 국가마다 대외 의존도가 다른 천차만별인 걸 봤었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 효과가 강해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대외 의존도에 따라서 이 영향이 이제 달라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 높은 편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큰 거죠.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서 뉴스에 대외 무역 수지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되게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수요가 아니라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뭐 해외 경기들이 막 좋아졌다 칩시다. 주로 교역하는 국가들의 경기여야겠지만. 근데 그런 해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딴 나라들이 죄다 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일단 국내 수요야 해외 수요랑 무관한 변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하겠죠. 하지만 엑스포트가, 여기서 임포트도 뭐 변화가 없을 거고 익스포트가 변하겠죠. 익스포트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익스포트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엑스텀으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가한 만큼이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해 증가한 만큼이 올라갈 것이고 평행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NX 커브도 움직이죠. 왜? X 빼기 IM이잖아요. NX가. 근데 축변수는 아니니까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도
델타 X만큼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지지가 X만, 델타 X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 여기서 이 상태로 옮기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원래 위치가 여기였고 트레이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넷익스포트가 증가 흑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총산출도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증가했고 경기는 그 총산출 증가 어쨌든 약해졌지만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있으니까 델타 X보다 더 많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수출 주도형 경제가 이제 경기를 추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이제 국내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구사했을 경우와 해외에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구사했을 경우에 효과를 본 거죠. 달라진 건 NX 커브가 올라가냐 가만히 있냐였죠. 결국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면 국내 수요 증가합니다. 국내 총산출 증가하고 대신 NX가 떨어져요. 그렇죠. 넷익스포트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떨어지고 해외 수요 해외도 증가합니다. 간접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해외 입장에서는 얘가 Y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익스포트가 증가할 테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걔네는 그게 익스포트가 증가하니까 NX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굿뉴스를 보는 거죠. 근데 이쪽은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는 배드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국내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외가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이번엔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증가한 효과를 얻게 되고 이쪽은 대신에 무역수지에서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게 프리즈너스 딜레마예요. 가능하다면 우리는 재정책 안 하고 남들이 해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무역수지나 이런 쪽에 흑자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추동할 테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서로 재정정책을 상대적으로 덜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정책이 전부 다 이런 효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적 그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수준이 있다면 그거보단 덜 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리즈너스 딜레마랑 유사한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의 그 포커스 박스를 보시면 재정정책을 다 같이 한꺼번에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OECD 같은 국가들, 그 G20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다 한꺼번에 하자, 다 같이 해보자. 그러면 서로 경기를 좋게 만들지 않겠냐 라고 했고 결과는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그럼 이게 실패한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긴 되게 애매한 게 안 했으면 더 심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이 최선이었는지 아닌지는 더 먼 훗날을 지나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마도 안 했다면 더 심하지 않았겠느냐 경기 불황이 라는 뭐 그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가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나라 통화를 간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절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남들보다 더 그 환율을 더 빠르게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거죠. 환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함으로써 평가절하를 했을 때 무역수지와 산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절하는 실질 환율을 올리는 일인데 넷 익스포트를 Y스타를 가지고 쭉 기술을 해보면 Y스타와 Y의 X에는 플러스니까 평가 절하를 하면 X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임포트는 이 부분은 감소하는 게 확실한데 얘가 또 포지티브 이펙트가 있으니까 둘을 짬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수지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샬 러너 조건이라고 하고 이 책에 그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걸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현실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증적으로도 평가 저렴한 무역 수지는 개선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거시 변수 중에 꽤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정하는 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마셜 연어 컨디션을 충족한다고 전제를 했으므로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개선되겠죠. NX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GG 커브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니까 GG 커브 올라가겠죠. 그만큼 올라갈 겁니다. 평가 절하를 이펙트를 받은 만큼. 그래서 Y가 증가하게 돼요. 그쵸? A가 A 프라임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거는 지금 아까 썼던 그래프를 그대로 똑같이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아까 그렸던 Y스타가 증가했을 때 그래프를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차이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Y스타가 증가한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Y스타의 증가는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수출 잘 돼서,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되는 거죠. 상황이 악화된 사람 없어요. 더 나아진 사람 있어도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 잘 되는 거죠. 그쵸? 장사가 갑자기 잘 되고 매출이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좋은 점은 없죠. 뭐 간접적으로 그 수출 기업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그게 뭐 나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네거티브 이펙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인데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이건 파레토 개선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절하를 한다는 거는 수출품은 외국의 입장에서 싸지니까 많이 더 사고 싶어질 텐데 수입하기가 어려워지죠. 수입 물가가 비싸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수입품 물가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난 커피를 드립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피값이 비싸지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혹은 석유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휘발유값이.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외국 상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네거티브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죠. 후생 감소입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비대칭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부의 분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과 이 환율 정책을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같은 환율 절하를 평가 절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경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수지 구조만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무역 수지를 균형 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이제 환율을 절하하면서 그 무역 수지가 개선되죠. 무역 수지 개선돼서 올라왔죠. 올라온 다음에 그 올라왔으면 실제로는 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를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긴축 정책을 함으로써. 재정 긴축 정책을 함으로써. 그러면 긴축 통화 정책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환율 정책이 사실 통화 정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돈을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확장적인 통화 정책 쪽으로 환율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당국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긴축 방향으로 돌리려면 통화로는 불가능하고 재정 채널로만 가능해요. 긴축적 재정 정책과 그 디플레이션 환율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디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환율을 우리나라의 환율 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정책은 긴축 정책과 결합하면 아웃풋에 변화 없이 얘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자였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트레이드 적자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고 흑자 쪽으로도 돌릴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표도 6판과 7판 거꾸로 나와 있어요. 입실론 방향이. 이거는 이건 6판 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다양하게 있을 때 그거를 환율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결합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경험을 했지만 반대로 뭐 서플러스가 너무 크게 나서 그것도 좀 바꾸고 싶다, 균형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조건이 가능하겠죠. 아웃풋을 유지하지 않고 난 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아니면 왼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정책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의 구사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 환율을 마치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면 평가 절하를 하면 바로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극초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극초반에서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NX가 오히려 극초반에 디프리시에이션 하면 뚝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두고 개선이 돼요. 이걸 J커브라고 부릅니다. 억지 같지만 J 모양 같다고 해서 J인데 왜냐하면 지금 거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들이 이제 뭐 무역 파트너 뭐 수입업자한테 수입하고 저쪽 수출업자한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프레이션이 되면 당장 교육 조건은 바로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X 빼기 입실론 IM에서 X랑 IM은 약간 시간을 두고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파트너 바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약 조건도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 입실론이 바뀌면 입실론은 그대로 변하는데 X랑 IM은 당분간 안 바뀌는 거예요. 약간 둔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상수고 입실론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입실론 IM이니까 네거티브하게 바로 작동하겠죠. 디프리시에이션 한 만큼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X랑 IM이 천천히 조응하는 겁니다. 이게 대략 뭐 3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2개월이 되게 급해 라고 할 때 평가절하를 해버리면 사실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장은 이 기간 동안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이제 J커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 이것도 칠판 그래프라 이것도 뒤집어져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걱정이 되네. 이게 미국 실질환율과 무역적자 규모인데요. 트레이드 데피싯이 보면 트레이드 데피싯 데피싯이니까 무역 적자죠. 적자면 무역 적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300이었는데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지금 이 방향이? 그리고 여긴 또 이게 칠판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내려가는데 디프리시에이션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배운 거는 이게 또 뒤집어야 되죠. 근데 이게 미국의 실질환율이 이거는 지금 입실론 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입실론 분의 1인 거고 이게 떨어진다는 건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데피싯이 즉 그 미국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사이에 렉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줄이고 싶어서 그 정책을 한 건데 시차가 있는 거죠. 꽤 시차 길죠. 거의 2년 정도? 2년 정도 차이를 두고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을 조정했을 때 그것이 NX로 가고 그것이 다시 영향 미치는 여기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인 저축 투자 무역 수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커렌트 어카운트, 즉 커렌트 어카운트가 세이빙 더하기 티백이지. 그 세이빙은 뭐예요? 민간 저축이죠. 그리고 티백이지는 뭐예요? 정부 수입 빼기 정부 지출이니까 정부 저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빗 세이빙, 퍼블릭 세이빙이에요. 거기다가 I를 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I는 S 더하기 T 빼기 G라고 했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커런트 어카운트가 제로라고, 회사 경제에서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는 S 더하기 T 빼기 G 빼기 I였는데 그 I를 이항한 거예요. 그래서 I는 퍼블릭 세이빙 더하기 프라이빗 세이빙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니까 NX가 X 빼기 IM이죠. 입실론 IM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두고 양변에 T를 뺍니다. T를 살려주기 위해서 양변에 T를 빼고 G에서 T를 뺀 텀을 만들고 C를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국내 거주자의 소득 산출을 위해서 이제 NI랑 NT, 아까 말한 넷인컴과 넷트랜스퍼를 더하는 거예요. NI만 더하면 GDP에다 NI만 더하면 GDP라고 했었잖아요. 그 넷인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국내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번 소득은 더하고 국내에 있는 해외인들이 번 소득은 뺀 거죠. 그리고 트랜스퍼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송금한 거는 더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송금된 건 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그래서 순수치,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부르고 NI는, NT는 국내 순이전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또 양변에다 두 텀 다 더해요. NI 더하기 NT를 더하고 이쪽에도 NI 더하기 NT를 더해요. 그러면 Y 더하기 NI 더하기 NT가 진짜 실질적인 오픈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얻은 소득 그 자체죠. 뭐 이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거기다 T를 뺐으니까 이게 개방경제에서의 진짜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커렌트 어카운트의 정의죠. CA인 거죠. 이게 CA인 거예요. 그래서 외쪽을 보면 진정한 해외 대외 거래를 감안했을 때의 가처분 소득에다가 C를 뺀 거니까 이게 오픈일 때의 프라이빗 세이빙이 되는 거죠. 왼쪽 항이. 이쪽을 오픈일 때의 세이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Y팩이 T팩이 C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I 더하기 G 빼기 T 더하기 CA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커런트 어카운트의 정의식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CA는, 그래서 CA 여기다 두고 넘기고 이쪽을 빼면 CA는 S 더하기 T 빼기 G 빼기 I라는 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상수지는 민간저축 더하기 공공저축 빼기 투자다. 그럼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얘네들이 높아서 흑자일 수도 있고 얘네가 작아서 흑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흑자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례로 한국 같은 게 7, 80년대에 경상수지 흑자였을 것 같죠? 실제로 보면 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서.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뭐예요? 게임으로 치면 테크트리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건물 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배틀크루저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리소스를, 미네랄, 가스 이런 걸 많이 하고 막 다른한테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적자는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괜찮은 적자인 거죠. 적자긴 하지만. 그리고 흑자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좋은 흑자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봐도 흑자랑 적자를 이제 고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민간저축도의 공동저축은 총저축이죠. 총저축에다가 투자를 뺀 것이 경상수지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상수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의 내적인 저축량보다 투자량이 더 많으면 흑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내적인 저축량보다 투자량이 더 높으면 적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투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다음 효과들 중 일부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투자 증가가 저축 증가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저축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고
S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고 T백이 G에 야기할 수도 있고 둘 다 야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요. 경상수지가 감소되는 것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도성장기의 한국 같은 경우죠. 경상수지 감소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T백이 G에서 T백이 G가 네거티브, 그러니까 재정적자를 계속 하고 있어서 막 부채가 쌓여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저축이 증가해서 얘를 상쇄시켜줘야 되든가 아니면 투자가 감소하든가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이 중에 하나를 야기하거나 이 중에 일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축률이 높다, 정부나 민간 부분 공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율이 높다일 수도 있고 경상수지가 흑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둘 다 조금씩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거를 뭐는 뭐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항등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이제 언론에서는 흑자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한데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뉴스에서도 그리스 같은 경우 흑자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성격이 안 좋은 흑자라는 거 아니까 그런 것들이 뉴스화 되긴 했지만 훨씬 전에 2008년 이전에는 사실은 흑자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꽤 많이 유포돼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거시 변수들이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지 아까 그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야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어떤 걸 야기하는지는 산출이론 요소에 대한 파급효과 C더하기 I더하기 G더하기 X빼기 IM을 가지고 쭉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경제 현황과 함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개방경제에 대한 이야기란 두 번째 파트의 소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고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과제에 대한 거예요. 과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진짜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고 그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지만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어느 나라를 하든지 상관없고 그냥 궁금한 나라를 하십시오. 뭐 한국이 궁금하면 한국을 하시고 되고 다른 나라가 궁금하다. 그리스 요즘 어떻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그리스 하셔도 되고 뭐 다양한 아니면 뭐 오일쇼크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면 그런 시기를 살펴봐도 되고 본인이 궁금해하는 시기에 그 지역 국가 경제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정책효과가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국가는 상관없고 데이터는 직접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시스나 IMF나 월드뱅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짜 로데이터를 보세요. 로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고 진짜 차트 그리고 그러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도자료는 가공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뭐 무슨 뭘 냈는데 뭐 주가시장 어떻게 됐고 뭐 이런 막 나와요.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를 직접 쓰시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보도자료는 전혀 직접 인용하시면 안 되고 참조를 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도자료 뭐가 있었는데 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얘를 근거로 뭘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가 되는 주장의 근거는 반드시 직접 구하신 취득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장 사례 한 가지 긴축 사례 한 가지씩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게 꼭 같은 국가에 되느냐 그건 꼭 아니고요. 확장 한 건 긴축 한 건은 그냥 상황 따라 보시는 거고 아마 실제로 보시면 이론적으로 확장을 정책을 했는데 이론대로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론대로 나왔다 너무 교과서로 나왔다 이러면 뭐 큰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할 말이 많겠죠.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분석의 질에 따라서 가산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감점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점은 성의가 없으면 감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의 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되게 이야기하기 애매합니다. 읽고 오! 뭐 훌륭한 거리라고 생각이 되면 질이 높은 거겠죠?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 임하려면 이걸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봐야 아마 뭔가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 데이터를 직접 구해서 확인하는 데까지만 가면 일단은 기본 점수는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디스커션들, 우리 배운 것 중에 이런 거랑 연관이 된다. 그거대로 나왔네? 나왔으면, 이론대로 나왔으면. 이론대로 안 나왔으면 이제 그건 할 얘기가 좀 많겠죠. 이리저리 찾아볼 수도 있고, 그거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잘 되면 기본점은 당연히 받고, 가산점이 될 가능성 높겠죠. 그리고 감점은 어떤 상황이든 읽어봤을 때 이거는 티가 납니다. 시간이 쫓겼거나 이런 것들은 대충한 티가 날 수 있고 심각한 문제로는 표절이 있어요. 표절은 이유불문하고 최악의 점수를 드릴 겁니다. 정말 정말 소박해도 되니까 직접 하세요. 직접 데이터 구하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걸 하기 위한 거라서. 그리고 거시경제 이론은 실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계속 차트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실증이 중요한 건데 이걸 제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과제로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한은 6월 16일까지 KLMS의 과제 제출란에 이미 공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출하시면 돼요. 업로드 한번 했다고 해서 다시 덮어쓰기 할 수 있으니까 무제한 덮어쓰기 할 수 있는 상태니까 뭐 해놓고 그 다음에 고치려면 고쳐도 되고. 아무튼 저는 6월 16일 금요일 23시 59분 이후에 일괄 다운로드 받아서 평가를 해서 KLMS의 그 학생 칸에다가 코멘트를 붙여드릴 겁니다. 점수랑 같이. 혹시 과제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분량 자유. 분량 자유입니다. 퀄리티만 좋으면 짧아도 돼요. 저는 분량에 대해서 별 게 없습니다. 선호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있을 텐데 과제가 하나 더 나올 텐데 그거는 뭐 리포트를 쓰는 타입이 아니라 가상의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원샷으로 한 시간 몰아서 쫙 할지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할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산출 이자율 환율이고 환율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오픈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